하면 안 되는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. 일곱 명만 하는 거예요. 그럼 단일이 들렸다. 네. 번외로 그냥 단일 여기서 혼자 흥에 겨워서 하던 거예요. 근데 내 자리를 뺏었어. 아 그런 말 하면 안 되죠. 아 아니다. 아니. 나 원래 성은형인 줄 알았어. 무자투 일부러 무자투 씨였는데. 그러니까 나는 줄 알았어. 나는 성은형이 이렇게 크지 않아가지고. 대박이야. 야 나쳤어. 어 내 입술에 발랐다. 큰일 난 거. 힌트. 바르지 마요. 오늘 이렇게 다섯 명 나와서 너무 잘하고 있는데요. 제일 걱정되는 멤버 있어요 혹시? 민현이 형이. 정확해. 정확하네. 아, 우리가 왜 웃는지 알죠? 아, 저... 이유는 굳이 안 말해도 알죠. 아, 내가 알고 있었구나. 그렇겠네. 형, 번거지 안 어울려요. 제발. 응, 나 어때? 아, 뭐가? 아니야 이상해. 난 태희랑 한번 쓰고 싶어. 유유유유. 걔가 이뻐. 태희가 뭔가 되게 귀엽고 애교도 많고 그래가지고. 재환이 형이랑은 아직 뭔가 좀 어색하고 서로 알아가는 단계인데 재환이 형이 너무 훅 다가오더라고요. 뭐? 그거 싫어. 마. 가라. 니가 가라 하와이. 니가 가라 하와이. 뭐야 이거. 진짜 결론이네. 사랑하는지 노래를 불러줘. It's beautiful life. 난 너의 곁에 있을게. 난 댄스곡 좋아해. 댄스곡 불러줘. 단지 널 사랑해. 이렇게. 옛날 거잖아 요즘 거. 발린이가 사실 그런 게 있어요. 그 남성미함이 약간 그 이거 알죠? 털 이렇게 수염 토하려고 하면 약간 너무 광범위하니까 수염 좀 그런 게 저는 발린이가 되게 그런 남성미가 있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. 그 나중에 레이저 시술 해야 돼. 자. 개인적으로 듣고 싶은 게 있는데 대구 남자 개인적인 질문 받자. 머리 과일 농장을 키운다는 게 뭔 말이야? 아, 내가 머리 색깔이 가장 화려하게 많이 바꾸는 멤버라서. 그런 저번에는 작년에는 포도를 키웠고 올해는 자몽을 키워. 근데 그거 어릴 때 너 저렇게 염색 탈색 저렇게 많이 하면 나중에 나처럼 돼. 아니야 어렸을 때 많이 해야지. 어? 너 지금 못 하잖아 많이 그지? 아니 나는